남의 집이래 낄 때 안 낄 때 다 껴갖고. 아, 그게 지배가 아니었으면 네가 사람을 왜 패? 네가 왜 정학을 당해? 야, 이 자식아, 야, 나 네 애미야, 자식아, 아유, 이건 가져간다 그럼. 아줌마요? 그럼 아줌마는 어떻게 해요? 지환이 저 표정이 무슨 뜻이었더라? 오빠가 맞춰봐?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지? 오빠! 야, 오빠 터미널에서 한참 기다렸어, 임마. 너 마중 나온다 그러면 왜 안 나왔어? 까먹었다! 까먹었냐? 까먹었냐? 야, 너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? 어? 아 진짜 완전히 휴학하고 내려온 거야? 어 오빠 군대 갈 때까지. 예 군대 가지 말고 나랑 살자. 아니다, 내가 그냥 오빠 따라 입대할까? 여군으로? 아유 야 왜 운동화 어떡하고 어? 응? 운동화 어떤 놈이야? 오빠 마중 나오는 것도 까먹기엔 괘씸한 놈. 어떤 놈이야? 어? 너 이제 오빠한테도 비밀 생긴 거야? 어? 맨발로 갔어. 어?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갔다고. 나한테 이 운동화 주려고 자기는 맨발로 갔어.